오늘 마지막 시사 주제는 그냥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3D 실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메타가 3D 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텍스트를 가지고 만든 3D 물체들인 겁니다. 이 디자인 업계나 만화 업계나 그 다음에 제조 업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 말을 입력해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만드는 메타 3D 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뭐 a fog made out of metal이니까 메탈을 사용해 가지고 불독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아마 명령을 준 모양입니다. 이 퓨처리스틱 로봇이니까 아마 입력을 미래 로봇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3D로 여러분들 이렇게 물체를 만들어낸 모양입니다. 메타가 1분 만에 3D asset을 생성하는 메타 3D 젠을 공개했다. 하,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 분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면 이런 형상을 만드는데 기존에는 굉장히 시간이 말리거나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제조를 하는 겁니다. 메타가 텍스트 설명을 입력해가지고 1분 만에 고품질 3D 에셋을 생성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공개했다. 이렇게 되네요. 디자인 업계, 제조 업체, 그 다음에 또 연구 업계도 적용되겠네요. 그 다음에 카툰 업계, 영화 업계, 이렇게 여러분들 인풋 1단계 텍스트를 입력하는 겁니다. 텍스트를.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더 거쳐가지고 예, 이렇게 아웃풋이 3D로 나오는 겁니다. 메타가 높은 정확도와 고품질 3D 형태 및 질감까지 여러분들 집어넣을 수 있네요. 예, 쉐입하고 그 다음에 질감까지 구현한 3D 에셋 생성 AI 도구 3D 젠을 선보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1분 이내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모양이죠. AI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예, 오늘 크게 다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시게 되면은 메타 3D 젠을 입력하시게 되면 관련된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메타 3D 젠을 들어가시게 되면 직접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동일한 선상에서의 문자로 된 것을 입력해가지고 3D를 다시는 만드는 것이 3월 달에 엔비디아가 시제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라떼 3D입니다. 엔비디아 3D 그래픽을 구현하는 생성형 AI 모델 라떼 3D를 공개하다. 여러분들 이게 3월 달에 엔비디아 제품. 더 추가적인 정보를 보시려면은 이 엔비디아의 라떼 3D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Large Scale Amortized Text to Enhance 3D Synthesis. 텍스트로부터 상당히 이렇게 인헨스된 발전된 3D 생성. 예, 이 보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문자를 입력해 가지고 AI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3D 모형인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시려면은 아주 전문화된 젊은 분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시든지 아니면 제 연배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 이런 내용이 나가면은 보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루는 겁니다. 왜 다루느냐? 시대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우리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겁니다. 대다수의 시사 여러분들 유튜브들은 전혀 이런 것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어땠고 김건희 여사가 어땠게 됐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땠고 그런 걸로 치구장창 뭡니까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시사로 출발했지만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송을 해야 됐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왜? 매일 여러분 1시간 2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바뀌는 세상이 이재명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한동훈이 어떻고 이렇게만 이런 매달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세상이 가는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3월 제품입니다. 메타가 7월 달에 3D 젠을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이런 것을 뭡니까? 그렇게 토이를 만드는
업체들은 그냥 뭐 1분 2분 안에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그대로 재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 이게 유료화돼 가지고 뭐 한 달에 10불 정도를 제공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이런 유료화를 가입해 가지고 본인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른 생각을 지금 그대로 입력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 라떼 3 엔비디아 제품들입니다.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가 단 몇 초 만에 텍스트를 3D 그래픽으로 변환하는 생성형 AI 모델 라떼 3를 공개했다. 저는 3월 달에 놓쳤습니다. 이 정보를. 그러나 이제 추가해 가지고 텍스트 프롬프트를 1초 안에 사물과 동물의 3D 그래픽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러면 앞으로 많이 쓰겠습니까? 비디오 게임 광고 캠페인 디자인 프로젝트 로보틱스도 가상 훈련장 개발 제조업체의 제품 개발 개인의 이름 뭐죠? 아이디어를 증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거 아닙니까? 아직 시제품은 되지 않았는데 제품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시면 상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AI 모델이 이 정도 품질의 3D 비주얼을 생성하는데 1시간 걸렸지만 이제는 10에 12초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앞으로는 뭐죠? 2, 3초 걸리겠죠. 이런 엄청난 대변혁기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이런 흥미롭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한번 3D로 재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이름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처음에 문자를 입력해 가지고 물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정보를 이름 더 집어넣어 가지고 물체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요. 밑에 바퀴는 4개가 아니고 6개로 하고 그다음 앞에 뭐 입이 좀 올라가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다 이름들 바꿔나갈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앞만 보면 안 되고 계속 앞으로 영어 표현으로 forward look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앞을 보면서 나아가야 세상이 좀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차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주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주제 한 6주제를 다뤘고 이제 오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서 도전하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